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아파하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픈 곳을 친히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이식 스스로 좋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 집사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 여름성의 학교도 하란빛과 하늘숲 공동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신앙적 도전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예. 죽음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는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파별로 할당된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한 민족씩 진멸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게 됩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들과 왕래하게 되고 또한 교제하며 혼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까지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고 또한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고통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여서 바로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그 고통 중에 참을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남겨진 족속들로 또한 그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면서 오래도록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로 사사를 세워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평화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깨지게 되는데 언제 그랬나 싶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들에게 또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또 괴롭힘을 또 오래도록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사시대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렇게 2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3절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때의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드보라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안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반면에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또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큰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진멸하지 못한,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한 괴롭힘을 당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평온케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또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듯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심으로 바로 악한 영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점점 믿음과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의 세상적 삶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삶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듯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는 성도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